삼재를 어떻게 보냈니? 응? 불쌍하다, 불쌍해. 언니야. 짠하다. 새끼 키우느라고 아주 애 많이 쓰는구나. 아이고, 짠하다. 삼재 때 아주 큰 풍파를 겪었어야겠는데? 지금도 아주 머리가 아파야 돼. 네. 응, 머리 아파야 돼. 뭔 관제가 꼈어, 지금 보니까. 어? 뭐 소송이 있는 것 같아. 네. 어. 뭔 관제가 꼈대? 전 남편이 그 재산부나 그래 남편 자가 안 보여. 네, 그 삼재 때 정리했습니다. 삼재 때? 네. 삼재 때. 뭘 하는데 보니까 뭐 장사하나 봐. 뭘 사업을 하는가. 뭘 원래 사업을 있어. 했었는데요. 이혼하면서 접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냥 뭐 부동산 월세 뭐 이 정도로만 그래 있고요. 보니까 밑바닥에 깔린 게 있어. 근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왜냐면 지금 특별히 예전처럼 뭘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지금 그런 건 아니어서 삼재 때 인연법도 끊기고 돈도 까먹었어야 되고 이래저래 사람들하고 연도 끊겨야 되고 다른 주변하고도 끊겼어야 네. 되고 네가 아주 그냥 마음을 갖다 갈기갈기 찢어놨어야 됐어. 네. 근데 지금은 마음이 안정이 됐다 하는데도 아주 그냥 신경이 그냥 낮에는 종장걸음 밤에는 새우잠이다.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하니까 사는 거지. 얼굴 낯바닥은 그냥 반짝반짝 해갖고 이쁘게 생겼다마는 그냥 바르고 나오니까 나온 거지. 네. 내가 화장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내 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살고 있어 보니까. 자식이 있어 보니까. 네. 자식이 몇이야? 둘이요. 둘이야? 네. 딸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려 어떻게 그냥 살아갈 것인가 관제가 문제다 보니까 관제가 전 남편이 그 재산 분할에 그 뭐 달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어차피 양육비를 그 사람이 안 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맞고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키울까 했는데 굳이 저한테 또 이렇게 걸고 왔으니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 뭐 저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말이다 조금 기쁜 소식이 있다 네. 올 들어서 약간 그래도 그쪽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것 같다 그래도 느낌이 전 남편이요? 올해서 내년 조금 넘어가는 새쯤에 봄쯤 이렇게 하면 살짝 물러설 것도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설든 말든 뭐 쟤는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 알아요. 이혼도 제가 원해서 했고 이혼을 되게 본인은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원치 않았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원치 않았겠죠. 본인은 제가 있는 게 득이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있으면서 저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혼자 자꾸 새 나가니까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굳이 제 거를 더 퍼주기에는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집부려서 이혼을 그때 강행했거든요. 합의 이혼 안 되면 소송으로도 간다 것까지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싶진 않아서 우리 기준님은 치마만 둘렀지 남자야. 네. 그리고 아직은 내가 봤을 때는 또 인연이 들어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전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하고 힘든 게 옆에 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연이 또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혼자 살진 않겠다. 누가 또 들어온다. 근데 다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결혼 생활 했고 그랬는데 당연히 누가 또 저는 한 사람이 끝나면 누가 다가온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가는 오지만 짧게 인연이 끝나는 게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 만나면 좀 진드거니 만나는 스타일인데 성격 자체가 남자야. 전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네.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사람하고 쭉 가는 사람이야. 네. 이게 변사스럽지가 않다 이거지. 네. 성격 네. 자체가.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다 하고 살짝 정을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렇다 저렇다 요사비를 떨면 내가 그럼 열이 받아. 네. 그거를 못 견디는 그 성격이야. 꼴을 못 본다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인연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가 진짜 인연이 나타나.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현재는 불안하니까 그래도 마음적으로 기대고 싶은 그래야 제가 뭐 바깥 일을 더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불안하니까 뭔가 손에 잡히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둥 떠 있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첫 마디에 화장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게 내 정신이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네. 하니까 하는 거야. 내 네.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 이거지 요즘은. 근데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 그러면 자연스레 돌아온다. 편해진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자손나비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 누구요? 뭐 딸이나 아들이나 특별히 속색이진 않는데요. 이제 딸은 지금 고3이니까 대학을 좀 오래 갔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딸이 자꾸 집히는데 내가 딸이 집히더라고. 근데 딸이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을 갈까요? 지금 갈 너무 같아, 열심히 본인이 막바지 학으로는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자기가 좀 성격이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하도 네, 네. 저도 근데 특별한 요즘 애들은 꿈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대학을 가자. 사주를 지금 아직 안 넣었잖아. 근데 딸이 사주가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자꾸 딸이 계속 얘기를 네, 듣고 네. 있는데 딸이 사주가 괜찮을 것 같아. 어디 가서 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사주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 딸이 장차 아들 몫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뭐 아들은 아들대로 잘 하겠지만 또 딸이 지 몫을 하고 잘 할 것 같아. 딸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들처럼 키워보라 이거지. 내 네. 말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식들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애인 생길 거고 또 애인이 생기다 보면은 또 좋은 인연 또 만나서 어떻게 또 회로할 인연 또 만들어지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지. 굳이 한번 해봤는데 굳이 또 할 거 뭐 있어. 해봤자 또 퍼주다 끝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결혼 법적인 결혼은 아니어도 그냥 듬직한 내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기주사주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항상 돈은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야 돼. 방석으로. 예. 돈은 항상 깔고 있어야 돼. 누구한테 물려받진 않고 제 손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막 돈에 막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돈이 막 이렇게 궁핍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리가 좋아. 좀 잘 굴리는 편이게요. 비상해. 좋아. 그렇다고 나쁜 쪽으로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데가 있어. 고지 곧대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잘 치고 견고하게. 그냥 남자지. 여자 같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주 착하게 자체도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작년에 헤어졌는데 뭘 지금에 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3년 차죠. 벌써 횟수로 그러구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셔. 인연법이 궁금하고 그러면은 부적이라도 하나 써. 아주 그냥 좋은 부적이라도 하나 딱 붙여줘갖고 인연 확 그냥 만나게 해주는 부적도 있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인연을 진짜 빨리 만나고 싶다.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적이 있어요. 그런 부적. 사실은 작년부터 인연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줄줄줄만 1년이란 세월이 근데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6월 달에 그러니까 그건 비즈니스 여행이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단체로 가는 순간부터 갔다 오느로 와장창 지금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을 좀 기다리고는 있는데 전 괘씸해서 제가는 절대 연락 못하고 그러니까 어줍잖은 남자는 남자 같지가 않아. 본인이 남자가 밑으로 보인다는 거지.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본인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항상 뭐 전 그렇게 뭐 높진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지만. 근데 그 기준이 약간 뭐라 그럴까? 외모보다는 그 내면이 네. 반듯한 사람. 남자답고 반듯하고 좀 멋있어야 돼, 속이. 그쵸. 그런 사람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실망하는 거야, 만나다 보면은. 네. 그런 게.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보단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냥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주제를 아니까. 네. 네. 그냥 이 정도면 네. 내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안고 가고 싶다.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 옳지. 그 사람 몇 살이에요? 75년생이에요. 75년? 더 어린가? 네, 두 살 어리죠. 토끼띠네? 네. 근데 이 사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옆에 여자는 있는데 짧게 짧게 있을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성격상 이 사람이 누굴 진득하게 오래 좀 기회주의적인 좀 이래서 필요하면 잠깐 만나고 말고 약간 끼가 많아. 그쵸. 끼가 많아. 그래갖고 뭐 바람기라면 바람기 아니면 매력이면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여자가 있어요, 느낌이. 그런 게 이제 바빠져 나가야지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 놀고 다 놀고 결국은 네가 오겠지. 그거거든요. 왜냐면 주위에 연락이 안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오긴 올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보다 월등한 걸 알아요. 근데 주위 여자들은 얘는 맘만 먹은 주위 여자들은 끄는데 그러니까 쉽게 솔직히, 얘기하면 여자들이 봤을 때 맘만 이제 이렇게 막 매력 있는 남자야. 예, 근데 얘가 그걸 유지를 못해요. 얘 성격상. 근데 얘 성격이 저는 사실 전 남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다룰 줄은 알죠, 저는. 근데 여자들 호감이 있어서 갔다가 결국은 금방금방 끝내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놀 때까지 놀아봐, 네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는데 결국은 오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 이제.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이건 뭐 사실 며칠 안 됐는데 약간 그래도 약간 오빠처럼 막 이렇게 난 여태까지는 계속 연하만 꼬였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연하를 받아들이기에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가 얘는 연하지만 그래도 꽂힌 첫 번째 사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연상? 처음이에요. 연상의 눈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든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데 저도 눈이 가서 우선은 얘를 좀 이렇게 잠재우려면 이 사람을 좀 지금은 이모야 지금은 아직은 딱이 없어. 미안한데 아직은 딱이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좀 기다려. 찬바람 불어야 돼. 찬바람이 불고 그래도 올 겨울에서 내년 봄 넘어가야지 누군가가 그래도 내 것 같은 사람 나타나. 아, 그럼 새로 나타나나요? 있는 사람 중에는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됐던, 새로 나타나던, 진짜 내 것과 되려면은 그때 시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 지금은 누가 나타나도 내 것과 될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야. 알겠어? 제 성격상 좀 친해지다가 확 친해지려면 그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모가 아무리 용을 쓰고 내가 외롭고 친구가 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시기야. 이게 지금 맞물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엽다, 안쓰럽다, 참 예쁜 물건이다, 도자기로 치면 참 곱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동안 마음 아프던 거 조금만 더 아프고 있어봐. 그러면 좋은 인연 나타나. 나타난대, 온대. 그리고 이모는 혼자 안 산다. 누구랑 같이 또 살아. 아, 그래요? 또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 있던. 요즘에 그래서 일부러 그냥 주위 사람들하고 놀아. 그렇게 지내려고 막 골프도 해요. 치고 수영장도 가고 이쁘잖아. 날씬하고 막
돌아다녀. 돈도 있으니까 막 옷도 사입고 하고 더 예뻐지고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있다가 집에 있지만 우울하니까. 네. 요 최근에는 그래도 좀 나가는 편이에요. 나가면 또 너무 좀 막 뛰어주니까 막 그런 거에 좀 불안도 하고. 이모가 지금 나이가 49인데 이렇게 곱고 예쁜 사람이 어딨어. 젊어 보이고 피부도 예쁘고 날씬한데. 그러니까 그냥 막 즐겨. 돌아다니대 할머니가. 바보퉁이구나 네가. 그런다. 바보 같대. 고지식하다고. 그렇죠. 고지식하죠. 그러지 말고 놀고 다니라고. 왜냐면 엄마가 어두우면 애들이 다 안돼. 애들도 안다고. 그러지 말라고. 밝게 웃고 활기차게 해야지 애들도 같이 웃고 한다고. 어쨌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럴 필요도 없어. 시간 지나면 이모도 사람인데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해. 젊음은 잠깐이야. 네. 시간 지나면 늙어 이모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아요. 예. 근데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 생각하면 5년만 있으면 이모도 이제 할머니 같이 돼.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예쁘게 놀고 산 친구 만나야지.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 선생님 그러면 제가 2년짜는 그래도 좀 제 또래 만나나요?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야. 아, 전부 다 연상. 연상이야. 이제는 좀 기대고 싶어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만날 것 같아, 이모가. 왜냐면 이모는 신중한 사람이잖아. 네. 그때 잠깐 좋아갖고 누구랑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네, 네. 애들 생각해서도 그러잖아. 그래서 할머니도 그러고 보니까 이모네 이렇게 보면은 누가 또 앞지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모네 또 조상에서 누가 앞지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그래서 그 조상도 이모를 많이 도와준다 그래. 그게 할머니 짠지 누군지 뭐 모르겠는데 누가 막 도와준대 이모를. 엄청 예뻐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잘되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고르는 것도 되게 신중한 거지. 이모 네. 자체도 네. 원래 그러고 그쪽 어르신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얘가 잠깐 좋다가도 금방 이렇게 또 접고 아니야 접고 좀 그런 거지. 내가 좀 한번 오늘 망가져볼까 그러려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돼. 가볍게 누구 좀 만나도 되니까 그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싫으면 죽어도 못하니까. 아,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인연들이 불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래도 내년에는 또 꽃피고 입히고 여름 되면은 또 다시 웃고 있다. 작년을 생각하면 죽을 맛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웃고 있네 또 그런다고 그래.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나이가 50이라는 나이가 너무 이렇게 숫자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40대하고 다르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50이면 젊은 거지 뭐가. 그래서 아니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지. 예, 예, 이제 예. 꺾인 나이라고 생각들을 하지. 네, 여자 네. 나이 꺾였다고. 막상 뭐 보고 뭐 얘기하면 안 그러는데. 안 그러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나이에서 많이 이제 제가 그렇게 기죽는 사람이 원래 아닌데 기가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뭘 해야 돼? 네,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이제 전 남편이 방해하지 않을까도 좀 걱정이고 제가 될까도.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전에 남편이 살짝 지금 이렇게 길을 세우고 있던 거를 약간 발을 뺄 것 같다고. 지가 좀 약간 이렇게 굽힐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본인한테 그럼 이번에 관제가 8월 말에 원래는 법원에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답변서 내면서 좀 이걸 질질 끌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굳이 만나서 확정 안 받으려고. 네. 그게 좀 제 뜻대로 될까? 저는 좀 그게 나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관제에 대해서 관제가 껴있긴 한데 본인한테 좀 유리한 쪽이지 불리한 쪽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본인은 재산 분할의 거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양육비가 사실 그보다 많거든요. 안 준 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애들을 하고 케어하고 있다라는 답변서를 내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받을 것보다 제가 받을 게 많은데 굳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듣기 이전부터 본인이 관제수가 껴있긴 하지만 본인이 저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것 같은. 그리고 남편이 그래서 약간 귀가 꺾일 것 같은. 좀 한풀 물러날 것 같은 느낌이라. 사실 그것도 보면 시비예요. 저한테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시비인 걸 제가 알거든요. 애들 핑계나 그런 핑계 아니면 제가 틈을 안 주니까. 알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되기 전에는 어쨌거나 긍정적이에요. 지금 남편과의 그런 것도 다 좀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약이다. 시간 지나고 보면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고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으로 해서 좀 점잖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살게 제가 좀 기대해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항상 느낌. 제가 모든 걸 건사하니까 이제 지쳤어요. 기대고 싶어요, 이제. 나도 보호받고 싶고.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딸도 만약에 대학이 어떻게 된다 한든 뭐 한든, 결론은 딸이 아들 몫하는 약간 그런 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애들은 계속 저랑 있죠. 제가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어. 가까이 살아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들한테는 그런 거 너무 성급고 그렇지. 쉽지 않아서 상처 안 주려고. 네, 아유, 그래도 장하다. 세상에. 여자 혼자서 안쓰럽다고 그러셔. 장해요. 대단하셔. 대단하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힘들고 외로우니까요. 힘내세요. 네. 좋은 일 있으실 거야. 아, 네,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지나고 가면은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도 올, 좀 추워지면서는 제가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그냥 재미있게 그냥 놀다 간다 생각하시고 넓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재밌게 놀다 간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어울려. 이런 거보다 그냥 내 사람 한 사람이랑 그냥 내 마음 털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그게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한테 그냥 막 꽃처럼 되어 있으니까 안 좋아요. 뭐 집에 오면 외롭잖아요. 허탈하지. 그쵸. 나가서만 허탈. 좋으면 뭐 하냐고요. 맞아, 허탈해. 나가서 막 그 막 좋은 소리 듣고 막 다 그냥 앞에서 그냥 사탕 발린 소리 있지. 맞아,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소리 같은. 예, 예. 맞아.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잖아. 더 나이 먹으면 누가 해주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은 듣는 말로 그거에 그냥 위안 삼아 그래 아직은 뭐 안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냥 그런 걸로 한, 큰 소리 치는데 사실은 외롭죠. 누가 나 보듬어줄 사람 아직 없으니까 내가 기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외롭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거야 그게. 근데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외로운 거는 진짜로 힘들거든. 처음이에요. 저는 진짜로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 본 적도 있었거든요. 친구도 부모도 주변이 아무도 없이 진짜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지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그냥 벽 보고 있는 느낌 계속 진짜 그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옥에 있는 느낌. 그런 거를 한 어때는 꿈꾸기도 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한테 막 답변을 원하듯이 다들 막 이러고 쳐다보는 게 부담스럽고 또 저 성격상 해줘야 되고 네네. 커줘야 되고 네네. 어쩔 때는 다 짐 같아서 다 던져버리고 나 혼자 그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외롭더라고요. 내가 던졌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시 잡고 싶진 않아요. 아마 새로운 인생이 또 있으실 거예요. 좋은 일 있으실 거고 좋은 인연 만나실 거고 아니야 난 그게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요. 아 다행입니다. 걱정되면 얘기하죠. 네네. 아마 같이 울고 있을 거고 답답해서 근데 네네. 그렇진 않아요. 아마 좀 힘들었겠다. 네. 삼재 동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느낌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답답하시면 언제 한번 오세요. 네네. 와서 차 한잔 드시고 얘기도 도란도란하고 뭐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어때요? 얘기하셔도 네. 되고 네.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잘 보거든요. 아, 네. 이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묻고 싶은 거 예전에는 제 판단 제가 옳다 생각하고 전 저를 믿거든요. 그걸 여태까지 제 선택에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이제는 누구한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누굴 해줬지 제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그냥 누구한테 그냥 어리광 피우듯이 막 털어놓고 네. 기대고 네. 얘기하고 조언 듣고 그러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든. 근데 그럴 대상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믿음직하고 좀 내 사람 같아야 그게 되는 거지. 자존심도 너무 세고 그러셔서 그래. 얘기하고 나서 뒤 간지러운 거 너무 싫고 그러니까 네. 조금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가끔은 내가 품수가 되면 조금 어때 이런 모습도 요즘에 어때 그런 생각에 이제 친구들은 오랜 친구들이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주위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들 너무 다 어린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다 보니 또 그들은 또 저를 너무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처럼 보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더 유지해야 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실망시키지 않고 네, 네. 내가 되는.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뭐 가오를 잡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은 저를 되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세월을 한 사람인데 뭐 보기에 나쁘지 않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건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굳이 제가 또 맞아요. 가벼워질 필요는 있을까 또 그렇지. 싶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보다 그래도 연상인 사람이 언뜻 하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거나 뭐 연상한테 마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이렇게 정말 그냥 오빠처럼 가볍게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남녀 말고. 그래도 될까? 이 사람이랑? 그런 사람이 지금 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만나세요. 막 다 만나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인연 만나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누굴 만나도 딱히 내 인연이 되지 않아. 그러다가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돼요. 아, 그래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 않아도. 어쨌든 아까 그 75년 그 사람은 연락은 올까요? 올 거예요, 이 사람. 연락 와요. 대충 언제쯤? 이 사람도 연락이 오려면은 한 바퀴 돌려면은 그러니까 모든 인연이 지금은 약간 이제 찬바람 불고 할 때가 이제 조금 강하게 기운이 가을. 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때가 더 높겠죠. 저는 사실은 제가 더 있는 거는 넌 좀 벌 좀 서야 돼 이런 마음으로 두는 것도 있거든요. 기다리기도 하지만 원래는 컨트롤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전화 아니 톡 한 통이면 솔직히 얘는 훅 잡고 올 거예요. 하지만 아니 넌 좀 벌 좀 서 그래 그런 여자들 많이 만나면서 실망도 더 하고 한번 놀아봐 다 놀고 와 이런 마음에 지금 두는 거거든요. 네네. 어쨌든 벌수고 스스로는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맞아 좀 냅둬 이 사람은 사실은 조금 여자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나고 끼가 있고 매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 알아요. 알아. 근데 지금 그게 저한테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신경질 난 거예요. 근데 끼 많은 남자들은 안 돼. 그 끼를 못 버려. 걔랑 올해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오기가 생겨서 그래도 너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겠다.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렇죠. 즐겨요. 오면은. 그리고 충분히 즐기다가 아, 넌 아니야 이때. 그리고 실망할 일이 생겨.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실망할 일이 생겨요.